네, 시장을 뜨겁게 달굴 키워드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켓 키워드 필인베스트의 박정석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키워드 갖고 나오셨나요? 예, 자, 오늘 그 가지고 온 키워드는 바로 융합 보안이라고 하는 좀 용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요즘에 그 사물 인터넷이 시장에서도 굉장히 뭐 뜨거운 각광을 받고 있고, 네. 하지만 사물 인터넷의 뒷면에는 또 보안이라고 하는 좀 취약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보안을 이제 보완하기 위한 좀 방어를 하기 위한 뭐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 요즘에 이제 융합 보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새로운 그 용어, 새로운 어떤 이 컨텐츠가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그 융합 보안이 또 향후에 또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키워드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기술을 보완하는 게 융합 보안이란 말씀이시죠? 예, 우리가 이제 보안이라고 한다면요. 네. 이제 그 물리적인 어떤 보안, 뭐 예를 들면 뭐 범죄라든지 뭐 이런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막기 위한 보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바이러스라든지 뭐 해킹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그 정보 쪽에 이제 보안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네. 결합이 되면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피해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막기 위해서 정보 보안과 물리 보안이 합쳐진 것이 바로 이제 융합 보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안 취약성 뭐 날로 심각해지는 거는 모두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물 인터넷에 따른 융합 보안 뭐 피해 사례가 궁금하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할까요? 예, 뭐 사물 인터넷 그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뭐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네. 그 다양하게 적용이 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의 어떤 단말이라고 하는 부분들, 뭐 일례로 이제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뭐 지문 인식이라든지 또는 그 패스워드를 입력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보안에 상당히 좀 취약하거든요. 뭐 CCTV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낮은 어떤 보안 수준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금 현재 해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보안에 좀그 취약한 상황에 있고, 또뭐 스마트 카라든지 또는 유헬스케어라든지 이 스마트 홈등이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러한 그 기기에 대한 그 해킹으로 인해서 다양한 그 피해 시나리오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그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면은 뭐 네. 의료 정보망을 갖다가 해킹을 해가지고 뭐 여기서 뭐 의료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또뭐 금융망 해킹이라든지 또뭐 스마트 홈 해킹, 뭐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됐지만은 쉽게 뚫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네. 뭐 스마트 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전력과 관련된 뭐 스마트 그리드, 뭐이 부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해킹이 됐을 경우에는 국가적으로도 큰 재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전산망을 좀 이용해서 좀 취득한 이러한 그 접속 권한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다라든지 네. 또는 악의적인 어떤 그 기기의 어떤 그 제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인프라 시스템의 마비와 같은 이러한 그 2차적인 어떤 피해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해킹 우려감도 높고요. 피해가 발생을 하면 그 피해 우려감도 더욱더 클것 같습니다. 2차적인 피해 우려까지 있다란 말씀 주셨는데 예. 그 피해 규모 어느 정도로 측정 가능할까요? 예, 지금 저도 이제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피해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 네. 규모가 이렇게 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연구된 이러한 그 결과를 보게 될 경우에는 그 피해 규모가 뭐 상당히 좀큰 걸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이미 이제 그뭐 스마트 카라든지 스마트 그리드 또는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그 스마트 홈에 대한 해킹 시험을 했더니만 뭐 굉장히 뭐 쉽게 좀 뚫렸다라고 이제 그 지금 결과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GDP 규모라든지 인터넷 보급률을 감안했을 때 지금 2015년도에 지금 그 추정되는 피해가 한 15조 원 정도. 아, 예, 조단위군요. 그리고 네. 2020년도에 17조, 그 2030년도에는 26조 정도로 지금 이 피해 규모가 지금 현재 예상이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가 신용도의 뭐 하락이라든지 또 2차 피해 등을 고려한다면은 그 피해 규모는 뭐 더더욱더 좀 커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뭐 일례로 뭐 제조업에서 만약에 보안 사고 발생했다, 뭐 스마트폰에서 이러한 보안 사고 발생했다, 이에 따라서 만약에 수요가 한 10%만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 스마트 그 폰에서만 지금 이 손실이 한 16조 원 정도가 지금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스마트카가 만약에 뭐 뚫렸다 그래서 지금 그뭐 판매 어떤 그이
대수가 뭐 10% 정도 그 판매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24조 원 정도에도 그 피해가 지금 현재 지금 손실 부분이 지금 발생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서비스 산업, 뭐 금융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네. 피해 부분은 뭐 굉장히 뭐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특히 뭐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해서 전력난 쪽, 전력 쪽에 만약에 이런 해킹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그 전기가 지금 공급되지 정전 사태 이거는 그 1차, 2차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러한 그 부분들을 보고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좀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이 업계 쪽에서도 뭐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융합 보안이 뚫렸을 경우에 피해 규모가 조 단위라고 합니다. 뭐 10조, 20조, 30조도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워낙 규모가 커서 감도 잘 안 오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보안 시장이 더욱더 강화돼야 될 것이고 보안 시장이 더 커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관련주들 짚어봐야겠죠. 예, 그 융합 보안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 융합 보안 뭐 보니까는 그 대학의 학과도 있더라고요. 융합 보안 학과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 최근에 이제 IT와 지금 IT 이종 산업 간 어떤 그 융합화되고 좀 복합화되는 이러한 그 경향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그 융합 보안 시장의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그 이 규모 자체가 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수요도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융합 보안 시장 같은 경우에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의 어떤 규모 자체가 한 1조 7천억 정도였었는데 2018년이 되면은 연평균 한 38% 정도 증가를 해서 한 12조 원대까지 이제 그 이 시장 규모가 좀 커질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융합 보안과 관련된 이러한 좀 내용들이 나오니까 또 시장에서는 또 관련주 찾기에 또 이제 그 시장에서 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자인증, 뭐 S넷, 파스닷컴 이러한 기존의 어떤 그 보안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 이러한 또 융합 보안에 좀 그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좀 기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 사물 인터넷 기기 인증, 이 보안 솔루션 지금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에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S넷 같은 경우에는 시스코와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금 그 협력 업체입니다. 그리고 네. 사물 인터넷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보안 관제 센터 지금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파스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 문서 보안을 중심으로 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그다음에 시스템 통합 관리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보안 관련 지금 뭐 이외에도 뭐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들 종목들이 좀 관련 주로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보안 관련주들 이미 3월에 크게 움직임을 보인 다음에 어느 정도 쉬어가고 있더라고요. 장기적인 관점도 놓치지 말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보안 관련주로 한국전자인증과 파수닷컴 그리고 S넷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마켓 키워드 필인베스트의 박정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